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예술에 관한 겁니다. 어떤 평론가가 있었는데 그 평론가가 어떤 작가의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흥분해서 막 이렇게 혹평을 하다가 실수로 작품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예. 황당하죠, 저. 그렇죠. 예, 저는 이런 해프닝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에서는 이런 해프닝조차 하나의 그 예술의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보셨죠, 여러분. 저번에 어떤 작가가, 제가 이렇게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예, 저번에 어떤 작가가 바나나를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서 그걸 이제 작품이라고 올려놨죠. 예. 또 다른 작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저기 테이프 뜯어서 그 바나나 먹었죠. 예, 해프닝인데, 예. 이제 그거는 좀 의도된 해프닝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의도되진 않았는데 참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영광이겠고요. 또 이미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항상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2,400만 원짜리 전시물을 혹평하다가 실수로 개박살낸 평론가. 이거 개박살이라면 쓸수 있는 건가, 이거? 보도에서? 여러분, 개박살 그러면은 박살냈다는 건데, 여러분, 아트페어 소나마코에 전시된 가브리엘 리코라는 사람의 작품이래요. 사람 미술 평론가가 실수로 전시회에서 미술 작품을 깨뜨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멕시코 작가인가 봐요. 지난 8일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아트페어 소나마코라는 곳에서 평론가 아벨리나 레스페르가 멕시코 OMR 갤러리 부스에서 전시된 가브리엘 리코의 작품을 깨뜨렸다. 여러분, 이게 가브리엘 리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시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개인전을. 2019년 7월부터. 이런 작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뭐, 이게 자연물이죠. 자연 오브제.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말라 비틀어진 나무. 이거 멕시코에 그 사막이 많으니까 그런 데 주워온 게 아닐까 싶은데, 가브리엘 리코의 첫 번째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작가는 인류가 대자연의 지배자로 믿어졌던 시대. 를 회고하면서 18세기 유럽 이성시대의 전성기를 그리며 역사적 문맥을 사유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는 인류가 응용 생명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고 지배하며 궁극적으로 정복하려 수학적 사고에 의존했던 시대의 본질을 기하학적 현대로 탐구한다. 약간 뭐, 계몽주의 시대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거를 시각화하나 보죠. 후기 리얼리즘적 접근을 통해서 자연 건축, 그리고 미래의 문명과 회화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환경학적 접근을 통해서 박제된 동물에서부터 뭐 네온 사인의 그거겠죠. 파운드 오브제 형태로 발현된다. 작품 속에 있으면 곤충 같은 거나 뭐 남아메리카 여우 같은 뭐 박제 같은 게 들어가나 봐요. 뭐 그렇다고 하고요. 오브제 속 다양한 생명체의 대칭적 등장은 수학의 방정식이나 공식들을 모방하는 형태로 발현된과 동시에 이러한 시적 균형을 얻기 위한 일련의 투쟁은 작가의 유머와 아이러니함을 담은 흔적으로 구현된다. 야, 진짜.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사람은 저거네요. 좀 이런 뭐라고 할까, 수학적인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이런 걸 시각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결국. 가브리엘 리코라고 하는 사람은 1980년생인가 보네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민첩하고 불길한 속임수, 스캔들과 부패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은 얇은 유리, 축구공, 테니스공, 깃털, 돌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책정된 가격은 무려 2,400만 원 정도였다. 리코는 인공적 오브제와 자연적 오브제를 대비시키는 설치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멕시코 작가라고 합니다.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고, 한국에서도 개인적으로 연적이 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거죠. 현장에 있던 관람객들에 따르면, 레스페르, 이거 평론가입니다. 작품을 혹평하면서 흥분해가지고 하고, 빈 탄산 음료 캔을 근처에 놓고 사진을 찍으려다가 작품을 깨뜨렸다고 하네요. 약간 조롱의 의미로, 그쵸? 이거 지금 박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박살났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다가 막 혹평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죠?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런 짓 하면은 이거 혹시 이거 그냥 자기네 고의적으로 한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네. 일부 관람객들은 이를 행위 미술에 일부러 오해하게 된다. 계속 깨뜨려간다. 누가 작가인지 모르는, 누가 작가인가 이거? 에스페르가 작품을 일부러 파손했다는 의혹도 이렇지만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에스페르는 작품이 내 혹평을 듣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낀 것 같았다. 이거 두번 죽이네요, 작가를. 그죠? 작품이 자기의 혹평을 듣고 스스로 내가 깨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실수를 인정 안 하는 듯한 이런, 그죠? 실수든 아니든 작품에 지나치게 다가가서 음료 스캔을 올려놓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직업 정신과 존중이 결여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스페르는 작품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취지에서 깨진 이를 그대로 두자고 갤러리에 제안했죠. 되게 뻔뻔하다, 그죠? 갤러리는 이를 거부했다. 레스페르는 결국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 이 사람 이상하다, 그죠? 네, 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프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재밌네요, 그렇죠? 미술계에서 이런 해프닝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유쾌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 물론 이 죄송합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겠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예술계에서는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으로. 오늘의 동영상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